며칠 전에 분명히 문을 열으셨는데 제가 왔다가 청소하셔가지고 그때 못 사고 갔거든요.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몸이 안 좋으셨다. 그리고 좀 안 좋은 일도 당하셨다. 이래가지고 힘드시겠다. 이래서 그래가지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날이 많은 탓에 손님들에게도 늘 미안한 마음이 앞서죠. 그래서 재료만큼은 결코 아끼는 법이 없습니다. 반딱 채우면 팥이 없는 데가 없다 할 정도로 꽉 채우시는 그런 게 이 붕어빵의 매력이죠. 가끔 저렇게 해보세요. 너무 팥을 많이 주고 싶으면. 고마운 손님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윤경 씨만의 방법이죠. 솔직히 요즘에 문을 잘 못 열어보니까 쉬는 날이 많아요. 쉬는 날이 많고 손님들이 이렇게 오셔도 못 기다리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제가 또 서비스를 잘 줘요. 이게 남는 게 별로 없어요. 하지만 찾아주는 손님들을 마냥 기뻐할 수만도 없다는데요.